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USK 뉴스 시작합니다. 이 뉴스는 로컬 채널 56.9 채널과 케이블 채널인 TVK24, IPTV인 티보 등을 통해 이곳 남가주 지역뿐만 아니라 미 전국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국경 불법 월경자 수용소에 있던 8살 아동이 숨졌습니다. 이달 들어서 벌써 두 번째로 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프트카드에 대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요. 원치 않거나 필요하지 않은 이 기프트카드를 받았을 때 난처하기도 합니다. 자, 이 기프트카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몇 가지 방법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유타주의 한 여대생이 전 남친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끝에 결국 살해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8 한 해 동안 완성도 있게 제작된 흥행에 성공한 영화와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실패한 영화들에 대해서 비교해보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과식이 부른 비만이 암까지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말연시 미국에서는 어떻게 건강한 식단으로 이 건강을 지키는지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민사법, 형사법, 교통사고상해법 전문 잔오 변호사 그룹 제공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대부분이 크리스마스 연휴를 잘들 보내셨겠지만요. 그렇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국경 불법 월경자 수용시설에 머물던 8살 아동이 사망했습니다. 자, 이들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사망사건이어서 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숨진 아동은 미국으로 들어오던 중미지역 과테말라 출신의 8살 백이 어린 소년으로 지난 18일 미국 국경을 월경하다 체포돼 수용시설에 머물러 있던 중 사망했습니다. 사망 당일 아침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게 된 이 아이는 아침부터 아픈 증세를 보이자 인근 병원을 찾았고 병원 측에선 감기라며 해열제와 항생제를 처방한 뒤 아이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날 저녁부터 아이가 구토를 하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해봐야 알 것 같다고 합니다. 자, 문제는 지난 8일에도 미국 국경 인근 한 수용시설에 있던 역시 과테말라 출신의 7살 어린 여자아이가 사망한 데 이어 또 다른 한 명의 어린이가 이처럼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것입니다. 자, 수용시설에 억류된 아이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연방정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안보부는 이번에 사망한 8살 소년 알론소 고메스 군의 사고는 비극이라며 가족에게 조의를 표했습니다. 또 국경 순찰대는 현재 수용시설에 억류된 모든 어린이들의 의료검사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재난관리국 FEMA에서도 도움을 요청한 가운데 현재까지 부모를 따라 국경을 넘다가 억류된 어린이들의 수는 약 수천여 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안이 마련될 때까지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혀 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0억 달러 국경 장벽 건설 예산안이 포함된 새 회계연도 예산 편성안이 민주공화 양당의 합의로 도출되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주말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오늘로 닷새째를 맞은 가운데 이번 사태의 장기화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 조기 종료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 예산을 얻기 전까지 셧다운 사태를 계속 이끌어가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지도부도 셧다운을 일찍 끝내기 위해선 장벽을 포기하라며 맞서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따라 내일 연방상원 본회의가 속개 된다고 해도 공화민주 양당 지도부가 극적 타협점을 찾기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올해 들어 세 번째 벌어지고 있는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 폐쇄는 이제 내년 새해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써 이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5일째로 접어들었지만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고 오늘부터 대부분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셧다운에 대한 영향은 어찌 보면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네,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이 과연 우리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드립니다. 2019 새 회계연도 예산안 마련에 마감 시한을 넘겨 시작된 연방정부의 부분 셧다운 사태. 자, 일단 210만 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80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단 일이야 하겠지만 셧다운으로 급여 지급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공공안전 등에 직결되는 이러한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예를 들어 출입국 관리나 해양경비, 소방이나 우편, 항공이나 철도업 종사자들의 연방공무원 약 42만여 명은 급여 지급이 미뤄지면서 일단 일터로는 출근하게 됩니다. 하지만 필수 공무가 아닌 산림 서비스 등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해당 공무원들은 강제 무급 휴가 조처로 집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약 38만 명이 일시 해고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립공원 등이 폐쇄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밖에도 민생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셧다운 여파로 농부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식료품 제공 제도인 푸드스탬프 지급이 축소될 전망입니다. 일단 현 상황으로는 저소득층 영양보충 지원 프로그램인 SNAP 프로그램은 내년 1월까지, 또 여성이나 유아, 어린이를 위한 영양 공급 프로그램은 2월까지는 제공됩니다. 자, 하지만 업무 담당 인력은 9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크리스마스에 수많은 이들이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기프트카드나 또는 원치 않은 선물들을 받았을 때 과연 이를 어떻게 처리하나 난처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한 선물들을 해결하는 방법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네, 전국소매상연합의 지난 12월 연례조사에 따르면 17%의 사람들이 원치 않는 선물을 반품하거나 교환하기 위해 해당 매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선물을 반품하거나 교환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지참해야 되며 경우에 따라 신분증을 지참해야 됩니다. 또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 시간에 상점을 방문해야 빠르게 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품이나 교환을 하기 전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야 됩니다. 만약 반품이나 교환을 할 수 없다면 물건을 기증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는 수많은 이들이 기프트카드를 선물로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 기프트카드는 정해진 상점에서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할 수 있으며 홀리데이 기프트카드 프로모션 시즌에는 다른 이벤트를 진행하는 가게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원하지 않는 기프트카드일 시 되팔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 기프트카드라면은 평균 약 한 85달러에서 87달러를 회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날씨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의 마지막, 네, 미 전역에 겨울비와 눈폭풍이 올 수 있다는 예보가 왔습니다. 자, 구름이 서부 지역에서 남부, 중부 지역을 거쳐 북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 서부 지역과 남부 지역 각각 눈폭풍과 함께 폭설 등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지난 크리스마스 주말 동안 이곳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는 2인치가량의 비가, 서부 해안 지역에는 약 2피트가량의 눈이 내렸습니다. 이 폭풍우 때는 동쪽으로 서서히 이동하면서 오늘 오전 애리조나주에서 미시간주까지 15개 주에 걸쳐 겨울 폭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미드랜드와 텍사스, 달라스, 허스턴 지역에 폭풍이 올 것으로 예상되며 오클라호마, 캔자스주에 등에는 천둥, 번개가 동반하며 네브래스카와 미네소타주, 다코스타 지역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일은 폭풍이 동부 걸프만 연안과 남부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네브라스카와 미네소타, 위스콘신주 등의 폭설과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는 금요일에는 폭우와 폭풍이 동부 걸프만과 남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폭우는 노스캐나주 랠리에서 워싱턴 DC 북부, 보스턴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네, 잠시 전환 소식 듣고 들어와서 지역 소식과 함께 오늘 들어온 각종 사건 사고 종합해드립니다. 미주 한인 최대 규모, 최고의 의료진, 최상의 의료 서비스, 서울 메디칼 그룹. 가장 많은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가 속해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을 통하면 전문의 허가도 아주 빠릅니다. 메디케어 HMO 보험 가입자를 위한 최고의 선택. 메디칼 그룹은 건강과 생명을 우선으로 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소중한 나와 가족을 위한 선택, 서울 메디칼 그룹. 유타주의 한 여대생이 전 남친으로부터 협박을 당한 끝에 9.11에 신고를 전화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며칠 뒤 살해를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 21살의 유타대학 여대생인 로렌 맥클로스키 양은 지난 10월 19일에 솔트레이크시티 경찰에 한 남성으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고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유타대학 경찰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결국 맥클러스키 양은 지난 10월 22일 37살의 멜빈 로랜드에 의해 총격 살해당했고 몇 시간 뒤 로랜드 용의자는 자살했습니다. 로랜드는 10년 이상을 감옥에서 보낸 성범죄자로 지난 9월 한 술집에서 이 맥클러스키 양과 만나 한 달 동안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한 달 뒤 로랜드가 성범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된 맥클러스키 양은 로랜드와의 연락을 피했고 이에 분개한 로랜드가 맥클러스키 양을 협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맥클러스키는 경찰에 수차례나 신고했고 9일에까지 신고를 했었지만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는 신고를 한 며칠 뒤 살해를 당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맥클러스키 양의 부모는 경찰의 안인한 대처가 맥클러스키를 죽음으로 몰아갔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LA 지역의 명물 헐리우 사인판이 혹시나 또 누군가에 의해 훼손당할까봐 경찰이 헐리우 사인판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로 패트롤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017년 새해 LA의 간판인 헐리우드 사인판에 이 헐리우드의 우드가 마리화나를 의미하는 위드로 바뀌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범인이 한밤중에 대형 방수포를 이용해 흰색 글자 O 두 개를 E로 바꿨었는데요. 이때 당시 범인은 기물 파손의 경범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A시 경찰국은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테러나 훼손 방지 단속도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피스 공원에 추가 패트롤 차량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8년 영화계 뜻밖의 흥행도 실패도 많았습니다. 자, 올 한 해 동안 완성도 있게 제작된 흥행작과 그리고 완성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패작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입니다. 마블 영화의 새로운 캐릭터인 블랙팬서, 라라랜드 감독인 데이먼 세젤과 그 배우였던 라이언 고슬링이 출연한 우주비행사 내용의 퍼스트맨, 디즈니 픽사의 주먹왕 레프트, 인크레더블, 그리고 스파이더맨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2015년 전세계 박스오피스 1위까지 차지했던 주라기 월드의 속편인 2018 주라기 월드 폴른 킹덤은 전편의 흥행 성적에 못 미쳐 실패했습니다. 또 마블 최초의 빌런 히어로 무비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베놈 또한 진부하고 전형적인 히어로 무비 스토리로 성공에 거두지 못했습니다. 20세기 팍스사의 더 프레데터는 원작의 설정을 전부 무시하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은 유머러스한 연출 측면에서 혹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더 프레데터의 경우는 셰인 블랙 감독이 자신과의 친분 때문에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배우 스티븐 와일더 스트리게를 영화에 기용한 사실 또한 논란에 불을 지피면서 영화 안팎으로 논란을 겪으며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맛있는 음식을 때로는 과하게 드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연말 연시는 더할 텐데요. 자, 과식이 부른 비만이 결국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와 주의가 요망됩니다. 현재 비만이 바로 전 세계 암의 3.9%를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발표된 연구에선 이 비만과 13가지 암의 연관성을 연구 발표했는데요. 이번 연구 조사 결과 1975년부터 2016년 사이 비만율은 남성의 경우 21%, 여성의 경우 24%에서 두 성별 모두 4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전 세계 음식 문화가 변화되면서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운동량이 줄면서 비만율이 올라간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번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만과 연관성이 있는 암을 보면 유방암이나 대장암, 식도암이나 담낭암, 신장암이나 간, 수막종, 골수종, 난소나 췌장암, 위나 갑상선암 등입니다. 또 비만에 관련된 암을 가장 많이 유발하는 나라는 이집트와 몽골, 포에르토리코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비만의 암 유발성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비만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결과로 생활습관 변화와 환경적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연구를 진행한 미국 암협회에서는 2030년까지 2170만 건의 새로운 암들이 발생하고 또 1300만 명이 이 암들로 인해 사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연말 연시 가족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들을 해드시게 되는데요. 자, 읽고 난 다음은 남은 음식들 과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자, 미국에서는 남은 음식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까 합니다. 연휴 기간 여럿이서 식사를 한 뒤 2시간 이내에 냉장 보관을 해야 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일 2시간 이상 상온에 나와 있던 음식은 자칫 변질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을 식힌 뒤 냉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뜨거워도 최대한 빨리 냉장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또 음식은 작은 조각으로 자른 뒤 보관하는 것이 덩어리째 보관하는 것보다 좋다고 합니다. 고기를 데워 먹을 때는 화씨 165도가 될 때까지 데워서 먹어야 되며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는 한두 번은 꼭 저어서 데워야 골고루 데워집니다. 자, 오븐에서 데울 때는 325도나 그 이상으로 데우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은 음식을 얼릴 때는 유효기간마다 다릅니다. 고기나 생선 또는 계란이 들어간 음식은 냉동고에서 두 달에서 세 달은 지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음식들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소 한국과는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 US캠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미국 내에서 리콜 조치된 여러 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먹거리 안전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번 연말연시 건강한 식단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먼저 연말연시에는 모임이 많은 관계로 과식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고당, 고염인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자, 이런 음식들은 염증을 일으키게 되며 당뇨나 심장병, 고혈압과 앞서 말한 비만과도 연관성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음식들을 줄이고 야채나 과일, 견과류들을 가급적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충분한 물 섭취량, 여성들에게는 하루 2.7리터, 남성들에게는 하루 3.7리터입니다. 자, 이런 권장량은 약 복용이나 온도, 운동량을 감안하지 않은 양이라고 합니다. 자, 물을 많이 마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신장과 간장의 원활한 활동과 소화 등을 도와주게 됩니다. 또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프로바이오틱 음식도 섭취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 음식은 주로 마늘이나 양파, 아티쇼크나 아스파라거스, 콩이나 바나나 등에 있어 이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네, 저희 US캠 방송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원 소식 듣고 돌아와서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법률 칼럼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종근 변호사와 함께하는 USK의 법률 상담 시간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실 이종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단 한국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을 만들 때 피해를 본 사례를 좀 전해드릴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실제적으로 어떤 낭패를 본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 어떤 할머니께서 네. 자필로 쓰시면서 우리 딸에게 영등포에 있는 건물을 준다. 네. 이렇게 자필로 써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등포에 있는 건물 주소로 전화를 왔는데 알고 봤더니 영등포에 있는 건물은 거의 가치가 없는 가건물이었습니다. 아, 네. 근데 그 토지는 거의 한 100억 정도 되는 토지였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등기소에 등기하러 가니까 등기관은 여기 바로 여기에는 토지라는 말은 적혀지지 않다. 네. 그래서 건물만 유증 유언장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고 토지는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여기에 대해서 뭐 항고하고 법원에 소송도 내봤지만은 네. 그러나 그 등기관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토지라고 확대 해석해 줄 권한이 없다. 네. 그리고 유언장에도 토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거를 추측해서 그래같이 토지까지 유증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 그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결국 그 100억이 넘는 그런 토지를 유증받지 못하고 다른 자녀들과 같이 공동으로 상속해야 되는 근데 또 그 경우에는 또 애석하게도 친형제들이 아니었고 배달 네. 형제들이고 해서 더더욱 네, 문제가 더더욱, 예, 문제가
크고 충격이 컸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자기 건물만 기재하고 토지를 기재하지 않아서 낭패를 네. 본 사례로 보일 수가 있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 성공 사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성공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그 성공 사례는 그 유언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정증서 유언을 만들려고 한국을 나가야 되느냐 하는 네. 거에서 제가 한국에 나가지 않고도 만들 수 있다. 네. 제가 주말에 급하게 유언장을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 이제 애틀랜타에서 공증을 받고 네. 그 유언장을 만들었습니다. 공증 유언장을. 그리고 몇 달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 유언장에서 마찬가지로 그 딸에게 다 준다라고 거기 써놓고 나머지 이제 그 한국에 또 그 배달하는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들에게는 절대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류분을 배격한다라고 써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공정증서 유언장을 가지고 등기를 해서 그 명동에 있는 아주 비싼 건물과 땅이 있었는데 네네. 그 유언장을 받으신 따님이 전혀 문제 없이 그 전체를 다 유증을 받았고 또 한국에 있는 다른 형제 그 배달한 형제들도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서 네. 아주 성공적으로 등기를 마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만 앞서서 이 건물과 토지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유언장에 기재해야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셨고, 네. 자 유류분 관련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 유증을 하더라도 유증을 받지 못한 케이스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증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니고 네네. 유증을 받기는 받되 네.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다른 형제들 예를 들어서 유증을 받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그 자기들의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우리 국제사법에는 그 유언자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그 외국에 살고 있는 경우에는 그 네. 외국법을 적용하도록 그와 같이 유언장이 명시하면 네. 그 외국법이 적용되도록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에.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이면 캘리포니아 법이 적용되도록 유언장이 명시해 놓으면 한국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즉 유류분 적용을 배제하고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서 유언자의 의사가 100% 적용되도록 그와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캘리포니아 말고 타주에 계시면 어떻습니까? 뉴욕이나 뉴저지. 네, 다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미국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네, 다른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그 한국법을 배제하면 네. 네, 그 유언자의 의사를 100%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국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을 만들 때 주의할 사항, 이 케이스로 살펴봤는데요. 자, 시간이 좀 다소 부족한 관계로 저희가 네.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 부동산에 대한 유언장 만들 때 또 주의할 사항 또 어떤 네. 것이 있는지 네. 이 밖에도 유언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절차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언장 관련된 소식은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전환 소식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NK댄스의 블랙핑크, 제니의 솔로 춤 따라하기 시간 계속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습 많이 하셨어요? 저희 어저께 요거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면 오른쪽으로 린할 때 포인트 아웃으로 원, 투에 다리 들어갔어요. 오늘은 이때 손이 같이 있어요. 이 손이 있는데 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원. 왼발에 나갈 때 되게 웃기죠? 이렇게 뜬금없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원래는 어깨를 왼쪽을 이렇게 앞쪽으로 쳐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원 쳐주는 느낌이랑 이 어깨랑 다리가 세임 타임에 멋있게 돼야지 동작이 딱 나와요. 아니면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냥 막 이렇게 포즈만 취하는 동작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원, 투에 어깨가 빰! 이 스테이지는 이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이 동작에. 그리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동작이에요. 이게 이뻐야 돼요. 여기가 이뻐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원, 투의 오른손은 자기 뭐죠? 뒤통수 뒤에 놔두시고 왼손이 왼쪽 골반 옆 사이드에 놔두세요. 이 상태에서 숄더만 안으로 쳐줘요.
그러면 힘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깨를 치는 반동에 의해서 손이 잠깐만 이렇게 내려가주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힘을 빼면은 어깨를 치면서 손이 어쩔 수 없이 살짝 이렇게 내려갔다 오는 느낌이 나와요. 일부러 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치기 때문에 편안하게 손이 내려가는 느낌이 나와요.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갑시다. 자, 여기서 1, 2에 7, 3에 두 번 돌리고 됐어요? 자, 여기 연결할 건데요. 두 번 돌려요. 1 and 2, and까지 놓으시고 오른발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슬라이드 가요. 연결해 볼게요. 다리만 1 and 2 and 3. 다시요. 1 and 2 and 3. 3에 나갈 때 똑같이 손바닥 돌렸죠. 두 번. 더블 돌렸어요. 그걸 맨 마지막에는 오른쪽 사이드부터 크게 앞에서 앞에까지 올 거예요. 1 and 2 and 따라란 따라란 하.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다시요. 1 and 2 and 3 4. 다시요. 빠바밤 빠바밤 하. 맨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어깨로 오네요. 1 and 2 and 어깨에서 오른쪽 약간 사이드로 왔다가 앞으로. 스텝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빠밤 빠밤 하. 될까요? 다시요. 시작. 1 and 2 and 3, 4, 5 and 6에 어느 발이 갈까요? 오른발이 맨 마지막에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왼발을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살사가 아니고요. 앞에 빰빰 계속 스위치가 돼요.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앞에 뒤에 앞에 뒤에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left right 앞에 아고 앞에 뒤에 계속 찍습니다. 그래서 앞 back front and back 이런 식으로 앞에 뒤에 총 두 번만 찍을 거예요. 자, 끝났습니다. 그쵸? 시작. 1 and 2 and 3 and 4 and 될까요? 오케이. 그러면 손 동작 있겠지 아무래도. 왼발 앞에 뒤로 찍을 때 양손이 핑거리 나갔어요. 그쵸? 이 상태에서 왼손으로 와서 그대로 크로스업 시킬 거예요. 1. 이 자세를 잡으면 되겠네요. 이 자세는 중요하지 않네요. 오른손 핑거리 크로스업으로 시키는 게 중요해요. 다시요. 여기서 포지션 잡으면서 1. 2에 왼쪽 숄더를 살짝 들어서 놓고 다시 3에 치고 어깨 한번 다시 돌리고 다시요. 그래서 1 어깨 2 3 어깨 4 될까요? 그러면 포지션에서 어깨를 돌릴 때 포지션을 맨 처음에 잡을 때 고개가 첫 번째만 들어가요. 같이 봐주는 거예요. 1 그 다음에 어깨만 2 그 다음에 다시 3 and 4. 시선 같이 갑니다. 1, 어깨, 2, 어깨. 두 번째도 고개가 있네요. 그래서 first 1은 뭘까요? 1, 2, 1 and 3. 1에 치시고, 2에 어깨, 3에 치시고, 4에 다시 어깨. 여기까지 오늘 배워보겠습니다. 다시 오늘 배웠던 거 처음부터 한번 복습해 볼게요. 저희가 어떻게 끝났죠? 여기서 1, 오늘 손 들어갔어요. 2, 3 and 4 and 5, 6, 빰, 어깨, 빰 and 어깨. 저희가 시선 안 갔죠? 시선은 가야 되는 거죠. 하, 하, 하 이런 식으로 시선이 같이 가져야 돼요. 다시 갑시다. 여기서부터 7, go. 1, 2, 3 and 4, 5, 6, 안 갔어요. 6, 7, 8, and 1, and까지. 될까요? 오늘 어깨 배우는 거랑 어깨 치는 거 다 어깨 돼요. 오늘은 어깨 치는 거 많이 들어갔으니까 오늘 하루 종일 어깨 많이 치시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그리고 전국 개솔린 가격 살펴드립니다.
네, 저희 USKM 방송 유튜브에서 구독하시면 보다 빠르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보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